FCCRT 솔루션은 현재 IP 서비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민되어져야 될 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품질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는 미묘하게 변경되는, 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, 저희 FCCRT 솔루션은 품질 문제에 있어서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채널 변경 시간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, 0.7초 정도의 편차가 0.1초라는 수준으로서 된다는 것은 현재 익숙해진 IPTV 서비스와는 차원 다른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품질 보증 서비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게 되면은 이제 IPTV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은데요. 이 헤드엔드 단에 리레프라는 장비를 장착을 시켜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, 또 네트워크 단에 이제 캐싱 기능을 담당해 줄 서버를 장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셋톱박스, 당내에 들어가 있는 셋톱박스에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를 이제 설치를 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엔드 유저가 경험하게 되는 품질적 문제에 대해서 디텍트를 해서 바로 그 적시에 그 문제를 보증해 줄수 있도록 서버가 구동이 되게끔 해주는데 워킹하게 됩니다. 근데 서비스 자체를 만들어낼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되는 서비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느냐, 그리고 적용될 때 기존의 서비스 환경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,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또 고민될 수가 있는데요.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서 IPTV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그 인티그레이션했던 아카텔루센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소위 말해서 인투시브한 서비스 모델을 솔루션이 접목될 수 있는 솔루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다양한 형태의 셋톱박스가 공급되어지고 있는데요. 그런 셋톱박스 업체들에게, 밴드들에게 쉽게 이 클라이언트가 접목될 수 있는 API 형태의 도큐멘터리를 직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셋톱박스 밴드 입장에서도 구축하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. 이 알카텔루센트 FCCRT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그 서비스 모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스크린이라고 할수 있는 텔레비전 스크린에 공급되어지는 IPTV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혁신 있게 보장해 줄수 있는, 차원 다른 서비스를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